오은주 씨? 네! 아, 참가 신청 이유를 특이하게 초성으로 적어놨네요. 니은 디귿, 기역 지읒, 기역 디귿, 기역 시옷 디귿. 이게 무슨 뜻이죠? 저요. 아 예, 참가 번호 7번 우리 왕빈나 씨? 나도 공주가 되고 싶다? 아니 센스쟁이에요. 자 그렇다면 참가 번호 9번 우리 안공주 씨가 가장 자신 있어하는 민낯 사진을 공개 주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아, 꿈이었구나. 아, 다행이다. 정신 차려! 지금 관광객 들어온단 말이야. 네. 에휴, 에이. 진짜 그게 다 꿈이었단 말이야. 맞네. 기아의 킹카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도 받았지, 문자? 설마 너... 맞아. 내 거 쓰는 김에 너 것도 같이 써서 냈어. 야, 너... 고맙단 소린 넣어도? 네 평생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니? 아, 너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왜? 재밌잖아. 내일 꼭 나와라? 도망갈 생각 말고? 예뻐지고 싶지 않아요? 기억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꾸미지도 않고 포기하고 살잖아. 달라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너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 인간의 의심과 두려움이 커질수록 저들은 더 강해져.
죄송한데요. 메이크업 좀 간단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침착해. 그냥 닮은 사람일지도 몰라. 여행은 어땠어요? 대박! 맞죠, 마스터? 저 꿈꾼 거 아니죠? 다 만난 거죠, 진짜로? 근데 행사 끝나기 전에 가려면 빨리 서둘러야 될 텐데. 아, 맞다. 잠깐. 잠깐만요. 세상에서 자기 자신보다 더 빛나는 보석은 없어요. 의심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어요. 여러분, 참가자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핑크 메이크업 페스티벌에 참가자 여러분들 모두 모이셨나요? 네. 잠시만요. 참가 번호 7번 안공주 여기 왔습니다.
병원 안 가봐도 괜찮겠어? 됐으니까 저리 가.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네가 뭐라도 된 거 같지? 착각하지 마. 넌 왜 그렇게 날 미워하니? 말을 해줘야 알 거 아니야, 뭐가 싫은지. 88올림픽. 학교 다닐 때 내 별명이야. 몸무게가 딱 88kg였거든. 널 보면 꼭 옛날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싫었어. 괴롭힘만 좀 달라져야지. 왜 맨날 당하고만 사는데? 나는 뭐 쉬었는 줄 알아? 죽을 만큼 힘들다고 예뻐지는 거. 알아, 나도. 이제 안다고. 그래 보인다.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말해도 믿지 못할걸? 잘난 척은. 안공주? 왜 자꾸 쫓아다니는 거죠? 꼭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좋네. 이젠 안 놓칠래요.